So many faces still undiscovered. Put you stuck in a past of yesteryear. Forget all the problems just for the moment. That is the kind of story you should see.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여러분, 캐리어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심작, 제가 입었을 때 너무 예뻤던 비키니가 있고요. 이건 오늘 끝나고 저희 집으로 갑니다. 가슴 노출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께서는 이걸 추천해줄게요. 저도 좀 보수적인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노출되는 것조차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가슴골도 안 보이고 굉장히 핑크해갖고 쿨톤이나 웜톤 분들 다 부담 없이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키니입니다. 아랫배나 윗배나 배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진짜 예뻐요, 여러분. 재질도 되게 비단? 실크. 펄 약간 있어갖고 몸에 더 반짝반짝해갖고 더 예뻐 보일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은 더 뒤집어지게 예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입은 비키니 중에 제일 섹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따가 제가 인스타그램에 잠깐 업데이트 할 건데 얘는 너무 섹시하더라고요. 내 남자친구들 어떤 남자를 꼬시고 싶고 여러분 살짝 보이시죠? 남자를 꼬시고 싶고 뭔가 수영장에 갔을 때 나 좀 관심 받는 게 좋다. 하지만 관심 받는 게 좋은데 근데 배는 조금 자신이 없다. 약간 나 같은 사람들. 왜냐면 나 같은 사람은 폭식을 하기 때문에 뱃살이 조금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런 비키니 입으면 또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배가 군살이 안 보여요. 그리고 게다가 수영복 색깔이 분데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말라보이는 효과, 그리고 가슴도 더 커 보이는 효과, 몸매가 더 좋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낼 수 있는 비키니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아까 인스타그램에 영상 아까 올렸어요. 근데 벌써 DM으로도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약간 노란 색깔을 자주 입어요. 제가 노란 색깔 좋아하진 않지만 여기서 저한테 자주 노란색을 입히더라고요. 왜냐? 웜톤한테 잘 어울리는 색깔이기 때문에 웜톤들은 노란 색깔 입으면 사진빨이 잘 받거든요. 자, 아까 제가 이거랑 링 귀걸이를 씁니다, 여러분. 링 귀걸이를 썼는데 이거 오늘 입었던 비키니 중에 솔직히 얘기하면 아까 핑크보다 이게 제일 원픽입니다, 여러분. 네. 여행 갔을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여행을 못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국내 호캉스, 부산이나 강원도나 뭐 주변 호텔 갔을 때 사진 찍었을 때 정말 인생샷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비키니입니다. 내가 좀 군살이 많고 체형이 좀 통통해. 그런데 이런 비키니를 입으면 다 커버가 가능하겠죠, 여러분. 왜냐? 뱃살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제가 오늘 입은 비키니는 여러분, 로맨틱홀릭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업데이트 될 겁니다. 아마 업데이트가 되면은 제 인스타그램에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겁니다. 네. 기대하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여기 대박, 인성 대박. 짐에 다 들어줍니다, 여러분. 인성 대박. 정수리 뽕 살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수리 한 움큼을 집어서 신발도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바로 샀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신발? 저희 지금 몇 벨째죠? 좀 더 지울 것 같아. 지금 한 16벨? 그리고 제가 지금 입은 옷은요, 여러분, 잠옷이에요. 오늘은 입기차입니다. 어머! 여러분, 이거 다 벗은 거 아닙니다.